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전산학의 1급에 대한 이론 해설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541페이지 펴시면 되시고요. 저희는 85회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5회 전산학의 1급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49%입니다. 49%이면 적정합니다. 전산회계 또는 전산회계 2급 또는 전산회계 1급 정도는 거의 대체적으로 40%대, 뭐 후반까지는 아니어도 30% 후반에서 40% 후반, 뭐그 사이쯤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낮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높은 쪽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지향하고 있는 쪽의 합격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볼게요. 다음 중 집합 손익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도 좀 어려워하는 저희가 이 집합 손익 쪽 문제가 나오면 이꼭 단독 문제가 아니어도 대부분도 조금 어려워하세요. 그럼 집합 손익과 관련된 우리 그림을 좀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용 계정, 수익 계정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비용과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각각의 계정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회계 처리해서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비용의 발생은 어느 변에? 차변에 열심히 여러분이 정리를 하셨겠죠? 그리고 수익의 발생은 어느 변에? 대변에 열심히 정리했겠죠. 그리고 우리는 결산을 맞이하게 되면 무엇 하셔야 된다? 마감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마감할 땐 우리 누굴 먼저 마감하고 손익계산서 계정을 먼저 마감하고 그리고 어디로 넘겨주셔라? 재무상태표 계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익계산서 계정을 먼저 마감을 하시고요. 요 계정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손익계산서 계정이라고 해서 나오는 누구에 대해서는 수익이랑 비용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 다음 년도 넘기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 해만 보여주고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정들은 무엇 되지 않는다? 2월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가끔 풀다 보면 다음 중 2월 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보면 수익과 비용은 들어오지 못하니까 자산부채 자본은 2월 되지만 수익과 비용은 2월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내용을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월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계정을 마감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정을 마감할 때 등장하게 되는 게 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이것도 계정 과목입니다. 그런데 수익과 비용을 모두 다 모아서 사용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집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손익이 지금 무엇 된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S 계정을 마감할 때 집합 손익에 무엇한다? 대체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집합 손익도 우리 여기에 가서 무슨 부분? 우리는 이익인지 아니면 손실인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결정을 봅니다. 그럼 이익과 손실에 대한 부분은 우리 어디로 재무 상태표라는 부분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계정에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는 순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대체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부분에 우리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요 대체하게 되면 지금 개인의 기업 같은 경우는 자본금으로 즉시 대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법인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우리는 이익 잉여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체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일목의 요연. 그것 때문에 우리 등장하는 누가 있더라? 우리는 등장하는 집합 손익이라는 계정 있더라. 그럼 여기선 그 집합 손익 계정에 대한 내용을 지금 1번부터 4번에 설명을 해놨으니 한번 정리를 해볼래?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맞은 거 찾으래요? 틀린 거 찾으래요? 틀린 거 됐을까요? 자,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 설명하면서 벌써 여러분들 눈으로 요거 다 캐치하셨죠? 그럼 지금 보시자고요. 우리가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자, 아까 여기까지 얘기는 했어요. 비용의 발생은 차변, 수익의 발생은 대변. 그러면 이제 계정을 마감해야 되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자? 손익이라는 계정을 등장을 시키자. 집합 손익을 쓰든 손익을 쓰든 똑같은 계정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계정을 마감해야 되니까 차변에 수익을 정리시키면서
대변에 손익이 나와서 우리는 계정이 뭐가 된다? 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져 있는 것처럼 지금 이런 식의 분괴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비용도 계정 마감해야죠. 그러면 비용을, 계정을 마감한다는 얘기는 차변에 있었던 비용 계정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요. 그리고 손익이라는 계정 차변에 보내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집합 손익이라는 부분에 들어오면 우리는 전기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전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본 계정. 자, 그럼 집합손익 계정이 와서 본인 차변에 상대 계정 비용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비용 100이 들어오고 수익 150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 회사는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익입니다. 제가 이익인 거로 드렸고요. 그래서 이익입니다. 그럼 여기에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들어오냐고 물어보세요. 아니, 여러분. 당기순이익인지 당기순손실인지에 대한 원리는 정리가 되지만, 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은 계정 과목은 아니에요. 네,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으로 가셔라? 우리 여기 대체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가서 정리가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유액인 거죠. 개인은 어디로?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분괴를 하셔야 되고, 법인은 어디로?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 나면 미처리 결손금으로 대체하는 걸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저는 이익 낸 거로 갔으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차변에 들어와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어휴, 저 여기 금액을 잘못 써드렸네요. 제가 졸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졸았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럼 차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100이 아니라 얼마가 들어왔어야 되는 게 맞다. 50이 들어왔어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50이 들어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잠깐 숫자 좀 고쳤고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괴를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나와지는 분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변에 손익계정 50이 정리가 되고 대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50이 들어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결손이었을 땐 반대. 그래서 반대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가면 요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여러분이 전표 추가하잖아요. 그럼 이 분괴가 자동으로 다 생성이 돼요. 네. 이론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하는 행위가 따로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1번. 수익 계정의 잔액을 손익 계정 어느 변에 대변에 대체한다. 맞죠,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대변에 대체했잖아요. 자, 비용 계정의 잔액을 손익 계정 차변에 대체한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수익과 비용 계정은 잔액을 손익 계정에 대체한 후 잔액이 0이 된다. 그렇죠. 차변과 대변은 같이 맞춰주셔라. 제가 그래서 마감한다는 부분은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동일시 시켜서 뭐가 되는? 잔액이 0이 되는 행위를 맞춰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양쪽에 0이라고 썼던 건 합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쪽에도 잔액이 안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잔액이 0이 된다는 표현 맞습니다. 마감한다는 건 항상 0 만들기란 표현을 써요. 자, 네 번째, 손익계정의 잔액을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계정에 대체한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없다겠어요. 요 부분은 계정과 못 써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이익이면 어디에 대체한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체하고, 손실이면 어디에 대체한다? 미처리 결손금에 대체하는 게 맞습니다. 됐을까요? 그럼 여기 용어가 지금 요 부분의 용어로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1번 문제도 좀 어려웠네요. 자, 그러면 답은 정리하시죠. 몇 번이요?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문제로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문제입니다. 자,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시작을 해볼까요?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무엇하면? 상실하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장성 상실입니다. 자,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여야 된다. 1번이 답이네, 여러분. 옳은 거 찾아달라라고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원래 단기 매매 증권으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타 유가 증권으로, 타계정으로,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한 타계정이라는 건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뭐 이런 부분인데요. 자, 이쪽으로 무엇 할수 없다?
분류 변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죠. 다만 예외적으로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이다. 두 번째,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자, 여러분, 결산을 맞이하게 되면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는데요. 누구에 대해서?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만 하는 거고요. 만기 보유 증권은 우리 취득 후 상각법이라는 또는 원가법이라고 하는 우리 상각 후 원가법, 뭐 취득 후 원가법이라는 부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미실현 보유 이익은 당기 순이익 항목이다. 자, 미실현 보유 이익에 대해서 당기 순이익 항목으로 가는 건 단기 매매 증권만입니다. 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된 미실현 보유 손익은 우리 자본에 갑니다.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들어가게 되죠. 이쪽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아니죠, 여러분. 자, 이 경우에는 우리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라는 표현이 맞죠, 여러분.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벌써 정리가 됐네요. 몇 번이 정답이다? 1번. 나머지는 정상적인 것으로 모두 다 고쳐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여러분 지금 여기서의 중요한 키워드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무엇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자, 기초 재고 수량과 기말 재고 수량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매출 총 이익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재고 자산 평가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요 부분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 자, 물가가 상승 시 우리 평가 방법에 대한 상호 비교. 여러분 지금 저희가 제가 올해 같은 경우 기출문제 지금 역순으로 풀고 있는데요. 항상 역순을 제가 풀긴 하는데 85회, 아니 86, 7회, 86회 그쪽에서 이 유사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항상 기억해야 되는 부분. 자, 그리고 물가가 상승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락 문제가 나오면 똑같은 형태에서 무엇만 하자? 뒤집자. 자, 그러면 물가가 상승했을 때 기말 재고와 당기 순이익 또는 매출 총이익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매출 총이익 안 쓰고요. 당기 순이익 썼어요. 그래서 당기 순이익과 매출 총이익은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 당기 순이익, 매출 총이익 동일시해줘라.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이요. 가장 높게 금액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이동평균법, 그 다음 총평균법, 그 다음 후입선출법 순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기말 재고가 무엇 되면? 크게 되면, 기말 재고가 커지게 되면 우리는 매출 원가는 무엇 된다? 작아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걸 얘기를 해보면 기말 재고가 커지면 재고 금액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원가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기순이익이라든지 누구도 매출 총이익도 같이 증가하는 현상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있을까요? 그럼 똑같은 순서대로 두시고 뭐만 뒤집어요? 등호표시만 뒤집어라. 그래서 매출 원가는 원가가 가장 크게 계산되는 건 후입선출법, 그 다음은 총평균, 그 다음 이동평균, 그 다음 선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출 원가가 가장 적게 계산되는 게 선입선출법이니까 매출 총액이 가장 높게 나오는 건 선입선출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요거는 여러분 암기해서 가지고 가셔도 괜찮겠죠, 여러분? 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기준으로 매출 원가를 무엇 해달라? 계산해달라. 그러면 얼마입니까? 라고 묻네요. 자, 상품을 매입하는데 발생된 운반비 1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매입 할인액이 있고, 기초 상품 재고액이 있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있고, 당기에 매입한 총 매입액이 있으며, 매입 환출과 애누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상품 매입과 관련된 운반비는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취득
부대비용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취득 부대비용. 자, 취득 부대비용은 무엇한다? 가산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가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 매입 가격에 가산해라. 이 얘기가 되죠. 자, 매입 할인은 매입 금액에서 무엇한다? 빼야 되는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있는지 볼게요. 여기 매입 한출과 매입 애누리, 이것도 무엇해야 된다? 빼는 금액이죠. 왜냐면 우리 매출원가 계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리는 하시고 계산기를 조금 빨리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순매입액부터 보겠습니다. 자, 순매입액은 총매입액에 매입시 발생된 운반비 더해주시고, 그리고 매입과 관련해서 발생한 매입 할인과 매입 환출, 애누리는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50만 원, 우리 당기 총 매입액 150만 원에 운반비 10만 원 더해서 160, 거기서 매입 환출과 애누리 할인액 20만 원을 빼면 얼마가 나온다? 우리는 140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에 당기 순 매입액을 더해주시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조금 전에 계산했던 140만 원이 어디로 들어올 것이다? 우리 이 부분의 금액은 이 자리로 끌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럼 기초상품 재고액 얼마에? 50만 원에 우리 매입액 140만 원 더해서 190, 거기에 기말 상품 재고액 40만 원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빼시고 나면 얼마이다? 150만 원이 되게 되네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된다? 우리 답은 4번이 되네요. 어려웠던 문제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매출원가 계산 문제가 아주 단촐하게 나오면 기초상품 재고액의 순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서 나오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처럼 순매입액 계산을 해서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를 내거나, 자, 지금 제가 역순으로 지금 전년도에 출제됐던 문제를 기준으로 역순으로 풀고 있는데 지금 3회째거든요. 3회째 이 문제 두번 나왔어요. 자주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 중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서 매출 총액이 나오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서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그 구간까지의 계산 문제가 주로 나와요. 그래서 매출 원가를 내든 뭐를 내든 간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섯 번째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섯 번째 문제. 다섯 번째 문제는 단촐하네요. 자,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행복하네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가장 쉽죠. 그리고 이게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어딜 빨리 가셔라?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를 열어놓고 빨리 확인하셔라.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상표권은 무형자산이다 아니다? 무형자산 맞죠, 여러분? 그래서 상표권, 기계장치, 토지, 저작권, 개발비, 광업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상표권, 무형자산 맞습니다. 기계장치, 여러분, 아니죠. 우리 지금 현재 기계장치라는 부분 바로 옆에 있는 토지. 자, 이두 개는 뭐로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들은 유형자산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유형자산. 근데 상표권은 뭐가 맞다? 무형자산 맞습니다. 저작권 무형자산 맞습니다. 개발비 B자이지만 무형자산 맞습니다. 자, 채굴할 권리를 갖고 있는 광업권 무형자산이 맞습니다. 그럼 이런 몇 개예요? 네 개. 끝이죠? 더 설명드릴 거 없어요. 그냥 계정 과목을 무엇하는 문제였다? 골라주는 문제였다. 다만 개수를 묻는 거니까 개수만 세시고 답 찾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1번 문제 빼고는 대체적으로 좀 쉬웠던 문제예요. 그 기존에 냈던 패턴에서 크게 바뀌지도 않았고요.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 잉여금을 무엇 해달라? 계산해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본 잉여금을 계산해달라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자본 잉여금 계정 과목만 기억했다라면 이 문제 풀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자본 잉여금 계정 과목 나 기억이 잘안 나요. 그러면 이것도 계정 과목 적용 등록 메뉴 열어놓고 빨리 찾아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각 계정 과목은 독립적이라고 가정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 중에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자본 잉여금에 있었던 계정 과목과 그리고 우리 어디에도 속하지 못합니다라고 해서 나오는 자본 조정.
자, 둘다다 주주와의 거래에서 나오는 건 맞거든요. 근데 자본 잉여금에 있었던 계정의 성격과 자본 조정에 있었던 계정의 성격이 반대되는 상반 계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식을 할증 발행했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요게 있고, 나 주식을 할인 발행했다.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고, 나 감자했는데 이익을 보았다. 감자 차익이 있고, 그리고 나 손해를 봤다. 감자 차손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자기 주식을 팔았다. 그래서 이익을 봤으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고, 근데 손해를 봤다. 그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고, 자, 이 둘이 반대 성격이에요. 그럼 둘을 무엇 해야 된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회계상의 사건이겠죠? 발생하게 되면 무엇 해라? 상계하고 두 개의 계정 중에 잔액만 남겨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아,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각각 독립적이라고 보세요. 상계하지 마세요. 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가정을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준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본 잉여금 계정 과목을 빨리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감자 차익 자본 잉여금. 자, 이익 준비금은 이익 잉여금입니다. 이익 준비금은 이익 잉여금. 그래서 요거는 이익 잉여금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고요. 사업확장 적립금도 이익 잉여금에 속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다만 이익 준비금은 법정 적립금에 속하고요. 이익 잉여금에 법정 적립금이다라고 표현하고요. 사업확장 적립금은 이익 잉여금에 회사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임의 적립금입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네, 여러분. 주식 발행 초과금. 자, 이것도 자본 잉여금입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 이들 세 개는 모두 다 어디에 속한다? 자본 조정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테두리한 것만 무엇 하시면 돼요? 빨리 계산기를 톡톡톡 누르셔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본 잉여금은 감자차익 30만 원 더하기 주식 발행 초과금 50만 원 더하기 자기 주식 처분 이익 30만 원. 그래서 금액은 얼마이다? 110만 원.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됐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항을 적절히 반영한다면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당기순이익이 있는데 뭔가 변경이 되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수정 후 당기순이익 계산해달라. 다음 사항이 반영되기 전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있다? 70만 원이 있다. 라고 가정한답니다. 자, 성급보험료 우리 10만 원이 과소 계상이 됐고, 선수 임대료 10만 원 과대 계상이 됐습니다. 미수이자 10만 원 과대 계상이 됐고요. 그러면 요 부분은 여러분, 과대와 과소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 정리에 대한 걸 제가 이렇게 차트로 잠시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자, 선급보험료라고 해서 과소 계상됐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선급보험료라고 하는 요 부분은, 아, 선급 비용이 무엇되어 있다? 과소 계상됐구나.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급 비용이 지금 과소 계상됐다. 여러분, 선급 비용은 자산인 거죠. 그래서 자산이 지금 현재 과소 계상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성급비용이라고 우리가 쓰는 계정은 내가 지출했던 비용 중에 미래 게 있다. 그러니까 차기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산이 과소됐다는 얘기는 나는, 누구는, 비용은 크게 잡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비용은 과대되어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과소되어 있는 부분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분계를 제가 보여드린다면, 아니, 차변에 성급비용 10만 원이 들어왔어야 되고, 대변에 보험료 10만 원이 무엇되어야 된다? 아니, 소멸돼야지. 그러면 이쪽은 뭐가 돼요, 여러분? 성급비용은 자산이 무엇되는 거고요. 자산이 증가되는 분계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비용이 무엇되는 부분? 소멸되는 분계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 분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또는 나는 금액을 과소 계상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을 소멸시킨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비용이 현재 무엇되어 있다? 많이 잡혀 있구나. 이 얘기가 되죠.
그럼 여러분 당기순이익 70만 원에서 비용이 과대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익이 더 적어진 거니까 저는 이 금액은 당기순이익에 더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선수 임대료. 그럼 선수 임대료라는 건 선수 수익을 의미하는 거겠죠. 내가 임대료를 받았는데 차기 거도 가지고 있어. 그럼 여러분 선수 수익은 무엇에 해당하죠? 여러분 선수 수익이라고 해서 나오는 건 우리 부채이죠. 그러면 지금 부채 부분에 대한 얘기. 그럼 지금 보면 과대계상이면 아 선수 임대료가 과대계상되어 있대. 그럼 부채가 무엇 되어 있다? 과대계상되어 있구나.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가 과대계상되어 있고요. 대신에 누구는 과수일까요? 수익은 과소하게 잡혀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과대라는 부분. 그럼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부채가 너무 많이 잡혀 있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누구를, 부채를 무엇하시면 돼요? 부채를 정상적으로 돌리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감소시키고, 그리고 우리 누구는 수익은 무엇했어야 된다? 우리 수익은 발생시켜줬어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증가시켜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분계가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수익은 뭐가 되어 있다? 작게 잡혀 있구나. 그럼 여러분 당기순이익은 실제 이 부분들이 반영되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수익은 더 작게 잡혀져 있으니까 이익도 줄어들어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도 무엇한다? 우리 당기순이익에 더하기를 또 해주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자, 세 번째 미수이자 10만 원 과대계상. 미수이자는 미수 수익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미수 수익이다라고 하는 건 자산입니다. 근데 과대계상이라고 했으니까 아, 자산이 크게 잡혀 있구나. 자산이 과대하구나. 여러분 자산이 커지면서 누구도 같이 커졌겠어요? 아, 수익도 과대하게 되어 있겠구나. 그래서 수익도 크게 잡혀 있겠죠. 그러면 잡지 말아야 될 이자 수익을 더 많이 잡아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정상적인 분계를 보여드리면 우린 대변에 있던 수익을 무엇 하셔야 돼요? 소멸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수익을 소멸시키라는 얘기는 수익을 무엇 하셔라? 감소시키세요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대변에 있었던 미수 수익을 무엇 하셔라? 우리 감소시켜라. 그럼 미수 수익은 자산이니까 자산은 우리 감소가 되면서 이런 분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수익이 지금 많이 잡혀 있다. 그럼 당기순이익 70만 원에는 이 수익 10만 원이 들어간 게 되니까 더 증가시켜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린 정상적으로 돌려야 되니까 무엇 해야 된다? 마이너스 해주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 부분. 그러면 당기순이익 70만 원에 비용이 과대되어 있는 10만 원 더해주시고, 수익이 과소되어 있는 10만 원 더해주시고, 그리고 과대되어 있는 수익은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얼마이다? 8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리적으로 이해했으면 되게 금방 푸는데요. 그렇지 못했을 때는, 이게 뭐하라는 얘기지? 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 해보면 항상 많이 어렵다고 느꼈던 패턴의 문제 중에 하나이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로 보여지긴 하네요. 7번이. 네. 그러면 저희 답 정리해보면 몇 번이 답이 된다?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죠. 됐을까요? 자,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 3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1%의 대손충당금은 설정하려고 한다. 그럼 대손충당금 설정해주세요라는 얘기네요. 자, 대손충당금 20만 원이 있고, 당기 중 15만 원은 대손처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손이 발생을 했단 얘기네요. 그죠? 그럼 우리는 대손이 발생하면 누구와 우선상계해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대손 충당금과 무엇한다? 우선상계하셔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럼 대손충당금과 우선상계했으니까 저는 20만 원 중에서 15만 원을 사용하니까 대손충당금 잔액은 20이 아니라 얼마로 남겨져 있다의 결론이 된다. 5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보충법에 의하여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분계로 올바른 것은? 그러면 여러분은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다 배우셨죠? 근데 그거대로 그대로 맞춰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저희가 정리를 해보시면 설정전 대손충당금 잔액은 제가 미리 보여드렸지만 가지고 있었던 우리 전기에서 넘겨받은 기초 대손충당금 20만 원 중에 발생된 대손처리금액 15만 원을 빼니까 얼마만 남겨져 있다? 5만 원. 자, 그리고 보증법에 의해서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부분은 우리 남겨져 있는 무슨 금액? 채권 잔액. 그럼 3천만 원 곱하기 대손율 몇 프로? 1%. 여기서 누구를 빼주셔라? 여기 5만 원을 빼주셔라. 대손충당금 잔액을 뺍니다. 그럼 여러분 3천만 원의 1%이면 30만 원. 30만에서 5만 원 빼시면 25만 원만큼 우리 무엇하시면 돼요? 분개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우리 매출채권입니다. 매출채권이면 차변에 대손상각비 25만 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25만 원 정리시켜 주시면 되죠. 여러분 이건 이론에도 내지만 실계도 이대로 다낼수 있겠죠. 근데 글로 내지 않고요. 우리는 대손충당금 1% 설정해라 이렇게 내겠죠. 네, 그래서 이론 실기 다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았네 여러분. 그 다음 문제의 아홉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에 관한 설명이고요. 틀린 거 찾아달라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재료 원가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에 당기 원재료 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공장에 투입한 원재료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초에 사가지고 온 매입을 더해주시고 우리 공장에 아직 투입하지 않았던 기말을 빼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럼 1번 맞는 얘기네요. 두 번째, 당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를 합한 금액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세 가지가 어느 변, 제공품 계정 어느 변에 등장한다. 차변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당기 총 제조 원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세 번째,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의 합계액을 가공 원가라고 한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공 원가는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진척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금액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노무와 간접비의 합입니다. 네 번째, 판매 활동 이외에 제조 활동과 관리 활동에서 발생한 원가를 비제조 원가라고 한다. 아니죠, 여러분. 비제조 원가라고 하는 건 우리 여기에 제조 활동의 아니 판매 활동의 글씨를 제조라고 바꿔야 되겠네요. 제조 활동 이외에 무슨 활동?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설명에 대한 틀린 부분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겠네, 여러분.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 다음 문제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85회 기출문제 부분에서요, 10번 문제를 또, 계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대부분 어려워서 하시는데, 10번 문제도 많이도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수가 나오면 어려운가 봐요, 산수. 근데 이 문제 정도는 충분히 낼수 있어요, 여러분. 자, 다음은 보조부문 원가에 관한 자료이고요. 보조부문의 제조간접비를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하지 않고 제조부문에만 직접 배부할 경우.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조부문에만 직접 배부한다? 그럼 직접 배부법.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보조부문에 가서 보시면 수선부문은 지금 포장에도 50%를 썼고 조립에도 30%를 기여한 게 있고 절삭에도 20%를 기여한 게 있다. 근데 수선부문에 포장부문에 들어간 50% 고려하지 말고 그리고 포장부문은 지금 수선에 20%를 쓴게 있는데 이거 고려하지 말고 우린 어느 부분만 제조부문에 해당되는 요 부분만 가지고 무엇해라? 배부를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됐을까요? 자, 요런 걸 우리가 무슨 배부법이라고 한다? 자, 요 부분만 고려하는 걸 직접 배부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빼부법. 자, 그래서 넘 부분. 자, 그랬을 때 수선 부문에서, 수선 부문에서, 그럼 여기가 수선이 여러분, 수선 부문에서 어디로 절삭 부문으로 배부될 제조 간접비가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선 부문이라고 했으니까 수선 부문은 요 자리인 거죠. 그러면 수선 부문의 제조 부문인 조립과 절삭 부분에 배부된 부분은 우리 30대, 아니 30%, 20% 요거 가지고 안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립 부문은 50% 중에 30%, 절삭 부문은 50%분의 20%, 그러니까 50대 30, 50분의 30, 50분의 20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저희는 절삭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심하실 부분은 지금 수선 부분에서 절삭 부분으로 수선 부분. 그럼 수선 부분의 자기 발생 금액은 얼마이다? 지금 80만 원입니다. 그럼 요 80만 원이 절삭 부분에 배부될 제조 간접비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산기 여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계산기를 여시면, 자, 절삭 부문에 배분되는 수선 부문의 발생비 80만 원 가지고 오시고, 자, 두 개를 합치라겠어요, 여러분? 두 개를 합치면 50이죠. 그래서 50%분의 20%가 절삭 거죠. 20%. 그러면 계산하시면 얼마 나온다? 32,000원 나오죠, 여러분?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세요. 제가 손계산기를 좀 잠깐 쓸게요. 제가 또 계산을 잘못했을 수 있으니까, 8만 원 곱하기 우리 20 나누기 50. 저는 퍼센티 붙여드렸지만 사실상 퍼센티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조심하실게. 0.3을 곱하고 0.1을 곱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50분의 30, 50분의 20. 이런 의미예요. 부호가 있어서 전 붙인 것 뿐이에요. 32,000원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이게 직접 빼부법. 그래서 직접 빼부법 정도는 회계에서 자주 냈던 패턴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 문제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 중 정상 개별원가 계산 시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경우 예정 배부 계산식을 옳은 것은? 여러분, 제조 간접비 배부는 우리 실제 배부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예정 배부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상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비를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예정 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정 배부하게 되면 실제 발생된 배부 기준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 예정 배부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 기준의 금액은 누구이고? 실제 발생이고, 여기에 곱해지는 배부율은 예정 배부율이 됩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 공식을 암기했다면 바로 찾으면 되는 거니까 계산 문제도 아니잖아요. 계산 문제를 더 많이 냈었는데 이번 횟수에서는 계산 문제는 앞부분에 직접 배부법 말고는 특별한 계산 문제가 없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죠. 12번째 문제입니다. 공손에 대한 설명 찾아달라고 하네요. 자, 공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손은 일종의 무슨 부분? 우리 작업하는 과정 중에요. 작업하는 과정 중에 분량이 난걸 말해요. 분량이 난 거. 그래서 공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이다? 아, 나 생산 과정 중에 뭔가에 문제가 생겼어요. 불량이 생겼어요. 이런 식의 관점입니다. 근데 이 불량 중에도 우리가 아무리 품질 관리를 잘해도 나올 수밖에 없는 공손이 있다. 그런 걸 정상 공손이라고 하고요. 또는 우리는 원래 그 공손은 안 나오는데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는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서 기계가 다 멈췄었어요. 뭐 또는 기계가 낙후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식의 문제. 그런 걸 비정상 공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정상 공손은 실제 원가에 포함하는 거고요. 비정상 공손은 영업의 비용, 우리 기간 비용 처리합니다. 여러분, 영업의 비용이면 손익계산서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1번과 4번은 맞습니다. 그리고 공손품은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불합격, 미달하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제가 여러분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불량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격품의 표현이 맞죠. 자, 작업폐물은 공통품으로 분류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작업폐물이라고 해서 나오는 요 부분은요, 대체적으로 어느 부분, 부산물 쪽으로 들어가는 게더 많아요. 그래서 작업폐물은 내가 생산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부산물을 대부분 작업폐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또 크게 얘기하면 다르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산물 쪽에 더 가까운 쪽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공손이라고 하는 공손품에는 작업폐물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된다? 여러분,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됐을까요? 네, 13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걸 묻는다라면 공제 못 받는 거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 아, 제가 문제 또 잘못 봤어요.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는 불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 불공제 사유가 아닌 것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요 부분 제가 눈으로 봤더니 여러분 거꾸로 가는 게더 낫겠습니다. 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 여러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사업 무관 지출인 거죠, 여러분?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실기, 전산실무로 나오게 되면 우리는 유형번호 몇 번? 54, 불공으로 가죠. 그래서 이 부분의 대표적인 게 우리 대표이사가 무엇하였다? 개인적인 사용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 또는 저는 인근 대학에 도와주기 위해서 또는 산업협력에 의해서 기부할 목적으로 샀다. 이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자, 그런 부분. 자, 그리고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 여러분, 면세라고 하면 우리는 매출세액이 있다, 없다? 매출세액이 없다. 자, 우린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매출세액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아예 없으니까 이 부분은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불공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똑같이 54 불공이고요. 자,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 여러분, 접대는 향응의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업무적인 비용으로 인정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자,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가 발생됐을 땐 절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2번, 3번, 4번은 모두 다 우리가 프로그램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54 불공으로 입력해야 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우리 공제가 불가능한 매입세액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여러분, 우리 수입할 때 국경을 넘으면 당연히 과세가 된다고 했었고요. 요것 때문에 우리는 뭘 받을 것이다?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자 두번 썼어요, 여러분. 수입, 세금, 계산서를 우리는 무엇할 것이다? 수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매입세 공제받는데 문제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입력하자? 55 수입으로 입력한다. 이런 수업도 있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됐을까요? 네, 1번이 답이 됩니다.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이거 못 풀면 안 되죠. 왜냐면 13번 문제 못 풀면 여러분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안 되지 않을까요? 네, 거기서 유형이 다 틀린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1번. 자, 그다음 14번 문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자료에 의한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총 매출액 1,000만 원이 있고, 매출 애놀이 200만 원이 있고, 판매 장려금 5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매출 금액에서 여러분, 누군가는, 매출 금액을 계산한, 우리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요, 누군가는 더할 수도 있고, 그거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누군가는 빼야 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누군가는 절대로 제외하면 안 된다. 라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항에 맞춰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해 보세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출세 계산하실 때 여기서 이제 봐주셔야 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지금 매출과 관련된 매출 애누리가 있거나 매출 할인이 있거나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나갔던 거 다시 들어오는 거 환입. 자, 이세 개를 같이 묶습니다. 매출 애누리만 가져가지 마시고
매출 환입이라고 해서 반품도로 오는 부분 환입액이 있고 그리고 매출 조기 결제에 의한 할인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모두 다 우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금액 그걸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그 과세표준에서 무엇한다? 제외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총 매출액 얼마에서 1,000만 원에서 매출 애누리 200만 원 무엇하는 게 맞다? 빼는 게 맞다. 이 얘기입니다. 빼야 된다. 자, 그런데 판매 장려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판매 장려금은 우리 물건을 많이 팔아주면 당신들한테 장려금을 지원할게요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장려금에 대한 50만 원은 우리 지금 이 매출액 1,000만 원에서 빼야 되느냐? 아니, 못 빼요. 그래서 판매 장려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지금 현재 요번에 또 들어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뭐 있냐면 여러분, 하자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건설업에도 제일 많이 쓰지만 하자 보증금이 있고요. 또는 제가 물건을 팔았는데 일정 기간 뒤에 못 받게 됐다. 대손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손금 그리고 금전으로 받는 내 금전으로 무엇하는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그리고 하자 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무엇할 수 없다? 빼지 못해요, 여러분. 공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우리 마이너스 할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영향을 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됐을까요? 그래서 매출세액은 우리 총 매출액 1,000만 원에서 매출 애누리 200만 원을 뺀 800만 원의 10%인 80만 원이 됩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 돼요, 여러분? 2번이 되겠네요. 됐을까요?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부분. 자, 그 다음 15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는 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 그들을 담세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하는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이며, 자, 납세 의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누구이다? 사업자이다. 그래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린 무슨 세라고 얘기한다? 간접세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라고 하는 부분은 직접세예요. 그래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거든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우리 세금의 부담은 대부분 다 누가 한다? 최종 소비자가 합니다. 자, 각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이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 당신이 얼마를 벌든 상관없이 당신이 지금 1억짜리 물건을 사면 거기에 10%를 세금 징수할 거고 당신이 100만 원짜리, 우리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그 부분에 10%를 징수하겠다. 근데 이 10%를 징수할 때, 요거 징수할 때, 당신이 얼마를 버는지, 누구를 부양해야 되는지, 이런 건 고려하지 않겠다예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는 걸 인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물세입니다. 그래서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 거래가 아니죠, 여러분.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한다.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건 내가 물건을 팔게 되면 매출 세액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서 우리는 얼마를 내야 합니다라는 구조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거를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네요. 답은 3번.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적용하고 있다?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뭘 적용하고 있다?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원리가 된다고 했죠. 이렇게 정리. 그럼 답은 몇 번? 3번. 결론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 표시하고 우리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랑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가 87회, 86회, 지금 85회 이렇게 역으로 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느끼겠지만, 87회, 86회와 85회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어려웠어요? 앞쪽이 더 어려웠죠. 그쵸? 그러니까 작년에 마무리됐던 시험들이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85회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쉬웠죠, 여러분. 네. 뭐, 여기도 난이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기존에 87, 86하고 비교했을 땐 85회가 조금 더 훨씬 쉬운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합격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실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